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윤입니다. 요즘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한 페이스북 스타들을 사칭하여 팔로우 모으고 계정을 파는 사기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, 정준하예요. 친구 추가 걸 테니 좋아요 누르고 친구 신청 걸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본의 아니 한이 이수민이에요. 친구 추가할 테니 좋아요 누르고 친구 신청 걸어주세요. 잠깐, 친구 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웬 팔로우? 사람들의 친구 추가해준단 말에 혹해서 좋아요로 누르고 친구 추가를 걸어요. 하지만 친구가 꽉 차서 팔로우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팔로우가 모여서 아주 큰 값으로 계정이 팔리게 되는 거죠. 유명 연예인과 SNS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팬심을 이용한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인 거죠. 잠깐, 여기서 팔로우랑 계정 파는 가격이랑 무슨 상관인가요?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팔로우 한 명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가격 측정이 돼요. 대부분 이 가격에서 크게 변동이 되진 않아요. 그렇다면 예를 들어 팔로우 20만 기준으로 측정해볼 경우 1,500만원에서 2,000만원 가량의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. 계정 하나에. 그러면 그 팔린 계정들은 어디에 사용되느냐? 포토 광고나 사다리 광고, 불법 성인 광고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. 이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심리는 혹시나 하는 심리예요.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팔로우하고, 혹시나 이 사람이 진짜 연예인이면 어떻게 해? 혹시나 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 페이스북 크리에이터면 어떻게 해?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팔로우를 하게 되고 이 쌓이고 쌓여서 몇천만원의 계정이 되는 거죠. 우리들의 팬심을 불법 광고에 사용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. 차라리 사기꾼을 팔로우하지 말고 저를 팔로우하세요. 저는 계정 팔 일 없으니까.